알아. 아궁.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는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월요일. 내일이 월요일이에요. 내일은 안녕. 엄마 마지막으로 보내는 날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댄스 파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송별을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내일 댄스 파티 하면서 제가 MC 봐가지고 우리 실습 선생님 울려보려고 합니다. 울릴 거예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 제가 실습 선생님께 선물과 요만한 편지를 받았어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잔! 저는 우리 아이들 편지, 아이들의 손편지와 여기에 편지 썼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꽃다발식으로 만들어주었어요. 보고 계시나요, 선생님? 그래서 내일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감동이죠. 실습 선생님 울리기 작전 파이팅! 그럼 내일 만나요. 행복한 아침, 즐거운 아침. 지금 출근 중입니다. 오늘 댄스 파티가 있으니까. 짜라란. 입었어요. 발레복. 이렇게 입고 출근합니다. 우리 친구들 파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이 마지막 누구일까요? 제가 아쉬워서 눈물이 날 수 있어요.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여러분 친구들 안녕. 공부하러 가셔야 되고. 아 왜요? 맞아. 오늘 댄스 파티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당사자다. 저번주에 댄스 파티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복장이 예의가 이것이 최대인 것인지 먼저 제가... 댄스 파티를 하자고 하는데 이게 최대인가요? 아, 그럴 수 있죠. 이게 최대일 수 있죠. 아니 제가 해명을 해도 될까요? 아, 네 그럼요. 해명을 한번 해주세요. 정면 같지만 네. 제가 어제 편지를 쓰고 애들 선물도 준비하느라고 선물을 준비하느라고 늦게 잤어요. 아 잠이 늦게 잤어. 그런데 이제 일어났다. 아, 일어났는데 뭐 이제 출근이 임박한 거죠. 이렇게 늦으면 또 이게 큰 네 늦으면 안 되니까 얼른 준비해서 오느라고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 아 그런 거였구나. 저는 말입니다. 내일을 기대하며 어떤 옷을 입을지 어젯밤에 세팅을 해놨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거 살색이 없어가지고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한 켤레 샀죠. 네. 아, 그랬지만 사과드립니다. 아니 그랬지만 사과는 무슨 사과야. 그랬지만 죄송합니다. 아유 무슨 또 죄송하다. 아 미안해요. 그랬지만
늦지만 그래도 오늘 춤을 또 재미있게 추셨잖아요. 네. 어떻게 추셨죠? 아까? 저요? 네. 네. 아까 춤 추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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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춤을 저번주부터 계속 네.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밀던 춤이었어요. 아,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하십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6주 동안 가장 이렇게 6주 동안 지내면서 가장 힘들었다거나 가장 좋았던 점을 한 가지씩 한번 이야기를 해볼래요? 네! 제가 6주 동안 하면서 네.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게 첫 주, 둘째 주에 아무래도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약간 적응을 하는 기간이 네. 힘들었던 것 같고요. 아, 1주, 2주 그 사이가 네네. 그 기간이 이제 적응하느라 가장 힘들었고 네. 네. 이제 적응이 좀 되고 나니까 네. 이게 또 힘들어도 애들 때문에 웃게 되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순수한 열매반 아이들 보면서 정말 행복해요. 좀 우리 반 아이들이 저를 닮아서 순수하고 네.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요. 자, 좋았던 점을 그대로 이야기해주세요. 저 이만 잠시 좀 안내 좀 할게요. 아이들이 제가 막 안아줬던 적이 있는데 막 우리 누구 하면서 이렇게 안아줬던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막 그래주니까 우리 선생님 하면서 다시 막 안아주더라고요. 그때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눴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울더라고요. 대신 저를 많이 생각해줬다는 거를 느낀 시간이어서 아이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잘 지내 애들아. 고맙다. 그랬습니까? 네.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만 이렇게 여기까지 인터뷰하도록 할게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네. 이 6주간에 항상 또 보조의 역할도 굉장히 잘해주시고 일지 같은 것도 또 제가 어느 부분에서 피드백을 해주면 그거에 대한 또 반영도 잘 해주시고 네. 좀 즉흥적이신 것 같고 책임감도 강하시고 또 아이들하고 함께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네. 정말 감동이었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엄청 컸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도 또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원장님하고 전화 통화할게요. 선생님을 위해서 오늘 발레복을 입고 왔잖아요. 네. 선생님 다음에 아이들에게 퍼포먼스를 괜찮아. 아 왜? 괜찮아. 이거는 사는데 돈이야. 아니 저 5만원 넘었어요. 네요. 이게 아이들에게 나중에 선생님 발을 맡으면 아이들의 이거 입어가지고 나중에 애들한테 퍼포먼스로 한번. 네. 안 들어가. 아, 네. 이거 네. 이거 뭐 어떻게 내복도 바지도 드릴까? 아니 괜찮아. 아니 진짜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야? 아니 괜찮아. 입을 거면은 가져가고 안 입을 거면은 가져가지 말고 말씀하세요. 이거 프리사이즈예요. 뭔가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분. 아니 선생님 진짜 안 입을 거면 그냥 안 가져가지 말고 입을 거면 가져가고 어떻게 한번 맞는지 한번 어떻게? 아니 입고 와봐요. 그럼. 아니 아니 입을 거야 아닐 거야 그거만 말해요. 제 생각에 열매반에서 더 이쁘시는 게 장관님. 그래 알겠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 반 뭐 우리 반 역할놀이에다가 넣죠 뭐. 마음만 바를게요. 따단따. 바바바바. 보세요. 오. 예뻐. 하이라이트!
이게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준비해 주셨어요. 예쁜 포장지 안에 편지가 있는데 굉장히 과대 포장입니다. 이렇게까지 자 이렇게 제게 편지를 주셨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세 장까지 쓰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생님이 공유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눈물 없으면 못 보는 편지라고 하는데 과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낭독할게요. 장하연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실습생 이혜영입니다. 제가 여러분 팩트만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제 6지간의 실습을 거의 마친 후에야 선생님께 솔직하게 편지를 쓸 기회가 왔네요. 웃음 하트. 첫 주, 둘째 주에는 실습 자체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충분히 다 이겨낼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무능한 저 자신에게 화도 많이 나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엉엉 울어버리기도 하고 자책도 많이 했어요. 그 팩트, 6주간 선생님의 열정적인 지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정말 6주간 많이 성장했어요. 비단 보육교사에 대한 배움뿐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함께 배웠어요. 인생에도 함께 배웠다고 하니. 팩트, 저를 만나서 정말 제 인생이 더 밝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것 같아요. 어머나 세상에. 너무 이건 귀한 말씀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아, 저기요. 아, 방해되시거든요? 아, 저희는. 계속 shut up 해주세요. Shut up. Shut up. Shut up, girl. 아, 진짜 구세대. 팩트. 또한 너무 예쁜 우리 열매밭 아이들.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 아이들 덕분에 웃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험도 정말 신기하고 값진 경험이었어요. 이제는 6주간의 실습을 마치고 무슨 일이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자신감이 듭니다. 제가 어릴 적 장하연 선생님을 만났다면 저의 7살은 그치. 아이고 난리가 났겠다.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건 아니지. 오라제. 세상 악용 선생님 같은 좋은 선생님을 만난 열매반 아이들이 너무 부럽네요. 어머나 세상에. 선생님 막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네. 제가 보육교사가 된다면 장애 선생님과 같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보육교사가 되고 싶어요. 충분히 우리 선생님 충분히 밝고 긍정적인 선생님이십니다. 이건 좀 울컥하다.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이 너무 마음이 크게 좀 울컥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너무 이건 큰 선물이네요. 가장 중요한 점. 정말 제가 장하연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은 더 선하고 멋진 보육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건 너무나도 귀한 편지네요. 너무나도 귀한 편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아연이도 성장이 되는 거. 그럼요. 선생님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저도 배우고 성장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좀 간지러워서 사랑한다는 말 못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선생님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친밀하게 선생님께 다가갔던 것 같아요. 배불러. 저 아무나 좋은 사람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좋아 보였다는 거. 제가 우리 선생님께서 제게 너무나 과분한 편지를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하고 함께 지내면서 제가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많이 웃는 날도 많았고 선생님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반 아이들이 거의 다 많이 울어가지고 졸업식인 줄 알아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그만큼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잘해주셨고 그만큼 아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께 마음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비관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선생님을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많이 보았고 그만큼 또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편안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또 많이 힘드셨다고 하셨는데 집에 가서 우시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몰랐던 일이었지만 어렵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선생님이 잘 이겨내주신 거 정말 멋지십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 영상 보시는데 지금 울고 계신다면 그 울고 계신 모습 영상 찍으셔서 제게 보내주세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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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그동안 건강하시고 지혜롭고 유능한 교사가 되시길. 안녕. 안녕.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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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